트롤 정말 야무졌다. 아니 너 어떻게 해? 그렇게 말했잖아. 야 어떻게 킬한 거야? 야 이 개 국밥 새끼들아. 너네는 앞으로 발언권 발언도 하지 마. 지수보이랑 창구라는 이 국밥 새끼들아. 아니 나는 저 말만 믿고 했지. 1차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나도 서현호 나도 봐봐. 나도 현혹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 지수보이님이 끝까지 아니래. 계속 100% 지켜봤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안 지켜봤어. 근데 창현이는 제대로 보지도 않아 놓고는 자기가 봤대. 창현이는 지수보이님 말 믿은 거야. 아. 아니 뭘 계속 봤다는 거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봤었구나. 지수보이 씨. 지수보이 씨. 예, 뚝배기 깨버리기 전에 얘기해 보세요. 뚝배기 깨버리기 전에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들아, 저는 여기까지만. 절대 블랙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석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창현은 가신다고 형님? 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배 올게요. 또 가시는 분 있나요? 또 가시는 분? 아 저도 나가도 될까요? 지금 채팅창이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나락 올라가고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래 원래. 안 배가 아파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배가 아파서 나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나락처럼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명 보여야 되는데. 자 두 명 아 한 명 거야. 한 명 한 명 잠깐만. 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노래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 문이 열리네요. 무슨 문이 열려도 됐지. 미안합니다. 아니, 와. 나는 출연했는데 지수보이님이 맞다 그러니까 왠지 맞는 거 같았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억울해요? 억울어 끌지 마 얘들아. 컨텐츠 하고 있을 때 얘들아. 확실히 안 돼? 지수보이님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니저 한번 체크해줘.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저도 아까 그래 봐서 아는데 성태가 잘해서 그래요. 네, 한번 체크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혀 뱀새끼예요. 제가 이거 54번 플레이하고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저 새치에 노란한 건 저도 한번 노란아봤기 때문에. 지수보이님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아이씨 내가 봤는데 저거 전기 켜는 거 봤는데 아 나는 전기 근처도 이만이 로우적인 궁극으로 계속 봤다고 한 거예요 지수부인은? 아니 근데 계속 제가 따라다녔는데 그 불 꺼지는 타이밍에 한번 놓쳤던 것 같아. 맞아? 성태야? 맞아 형님. 예.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9시도 왔는데 아니 그 뒤 통치를 보면서 갔거든. 아니 만만해요. 정확했어요. 벤트 타가지고 9시 쪽에서 간 거 1시 아, 쪽에서 아 정확했어요. 미안하다. 거기 부를 사람 한 명 있나요? 부를 사람? 미안하다. 한 명만 오면 되는데? 부를 사람? 30대여야 되나요? 아니 아무나 괜찮아. 마지비어 다 불러. 인지 아닌지 인지 안 한다 저거. 아무튼 지금 나 없잖아 얘들아. 안정 야 얘들아 억울 좀 그만 끌어라. 나도 하고 싶지. 지금 바로 되는 사람 중에서 해야 지금. 어머. 화죠? 국밥 커스터마이징. 아 그래 난 국밥이야.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혹시? 아 갔다 와. 오케이. 핸드폰 없다. 난 진짜 난 인맥이 없어. 아, 우리 오리님은 리포가 한 번도 안 됐군요. 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케이. 네. 야 불렀어. 화장님 불렀어. 와우. 디코. 코트 찐템 본 적 없나?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오케이. 애들은 평소에 코트 방송 안 보는 애들이야 걸으면 돼. 제발 인포 걸리면 김성태부터 죽인다. 아 뭔 소리세요? 아 나만 죽여 오빠는 나 오빠부터 죽일 거야 내가 걸리면. 네가 계속 혼자 있어 우리야. 계열 봐. 원래 정치 게임에서 찐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성태야 쉽지 않다. 야 이 어몽어스 세계 쉽지가 않네. 아 잠만요. 아 코트 씨. 예, 저 담배 피고 있었어요. 지금 찐이에요? 왜 담배가 막 너무 담배가 막 말리네요.
죄송합니다. 꽃이에요, 꽃이. 꽃은요. 내 말을 안 들어줘. 근데 형이 지금 정가가 존나 많아서 그래. 문이 열리네요. 뭐 인지랑 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 형 말을.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미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운 빠른데 성적과 진짜 많이 걸렸어 형도. 아니 그럼 사람들 다 내 말하는 거 보고 다 안 걸리고 있었겠네? 와. 야 하정아. 아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더 갔어 하정아 이거 들어와. 네. 와 근데 만만이 형 정확할지 봐주고 깜짝 놀랐는데 한시에서 벤트 탄 거. 와 대단하겠네. 제발 걸려라. 화장실 간 사람 누구지? 선배 아, 왔나?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 왔어? 아니 한 명 안 왔어. 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한 명 알았어. 아 이것도 코트 씨. 네. 아 이게 전등 끌 때 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캐릭터가 아, 옆으로 도망치세요. 화장실에 마음 편하게 하세요 게임. 들어왔습니다. 네, 뭐 나이처럼 만나니까. 어, 코라 도와라. 전기 끌 때 짜증 나가지고 로 나는 거 게임. 아 이 방이 아니래요. 뭐야 어느 방이야? 아시아 다시 들어와. 아시아. 진짜. 아시아. 아니야 색깔 아까 빨간색 하다가 바꿨어. 이거 맞아? 예. 맞아? 누구야? 아 맞는데 잠깐만요 닉네임 바꾸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뭐하지? 아 맞아. 아니 여러분들 근데 오리 씨가 지금 16번 인포거든요. 아 16번 시민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3시간째인데 3시간째 시민만 돌리고 있어요. 말이 되나 이게? 또 건가? 제발 이번엔 진짜 걸려라. 강태 표시 켜져 애들 쳐내라는 물타기 많아서. 네 오차. 오케이 시작할게요. 오케이. 네. 채팅창 꺼야 되나요? 20 시민일 때 꼬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약간 현타가 오네요, 여러분들. 코트 머리 이쁘다. 예, 약간 현타가 오. 아 그래, 빨리 죽어야겠다. 오케이, 빨리 날 나 좀 발견해 줘. 홍엘 어디가? 홍엘 어디가? 빨리 와, 올라와 줘, 그렇지? 오케이. 어디입니까? 어디야? 야 잠깐만 이거 두 명만 나갔는데? 뭐 임서민이 금방 봤는데? 네? 네 제가 그 뭐지 그 통신실 아 전 그 아 전기실 네 전기하고 전기 켜고 맞습니다. 그 통신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썰려 있더라고요. 통신실이 몇 시야? 통신실 그 중간이에요 중간. 아홉 약간 아홉 살짝 아홉 시. 살짝 아홉 시라고요? 아니야 6시 위에 있는 무기고 위에 있는데 아 무기고 위에 있는데 네 거기서 발견됐어요. 일단 그 노란색 임성민이요. 그 시체가 싸늘하게 죽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성태 오빠 왜 불 꺼졌는데 왜 밑으로 내려갔어 혼자서? 나 바이탈 체크하러 왔어. 바이탈 불이 꺼졌는데? 원래 전기 꺼지면은 킬 많이 나와. 그래서 바이탈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태 오빠 그거 되자마자 왜 두 명이나 죽었어 이랬잖아요. 오빠 확인한 거 아니었어요? 어 바이탈 체크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이탈 체크를 했어. 한 명 죽었어. 한 명 한 명 죽었는데 갑자기 두 명 되시길래 깜짝 놀랐지. 왜 깜짝 놀랐어? 살인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바이탈 체크를 했을 때 노란색 죽어 있는 건 봤어. 그래가지고 한 명 죽어 있는 거 봤는데 갑자기 두 명 되있길래 나 깜짝 놀랐지. 일단 지금 파란색 시체는 어딘지 모르는 거죠?
파란색 치체는 몰라요. 몰라. 요? 요. 일단은 그, 제가 우리... 그쪽 네? 근처에 본 건 임선미님이랑 홍혜일님이랑 20대 화정님, 밀카님은 6시에서 미션하고 있었고. 근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만만 오라버니가 9시 쪽에 시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뭘 봐도 9시에 있다고 저 시체 있다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아까 그러면... 통신실이 9시 쪽에 있다고 했죠. 아... 통신실. 일단 전기 키러 온 사람 해리 만만이 오빠 한 명이 화정님. 화정 화정. 네네. 화정. 일단 그 세 명은 아니지 않아 그러면? 어 근데 그쵸? 왜 당신 내려갔냐고 왜 불이 꺼졌는데? 아니 몇 번을 내려갔냐고. 아니 몇 번을 말하세요 저기. 난... 아니 코난이 지금 동선이 좀 애매하네. 저 동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 근데 혼자만 알고 있는 거냐? 누군 못 봤잖아. 말해보세요 뭐죠? 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송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만만형님이 신발인가 하는 거 봤어요 정확히. 네. 정확히 하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 저는 바이탈로 갔습니다. 근데 바이탈 한 명 죽은 거 보고 두 명 죽어서 깜짝 놀랐게 이게 끝이에요 저는. 그럼 오린님은 동전 어디에요? 오린님. 저는 여기 중간 쪽 중간 쪽인가? 왼 아무튼 왼쪽? 예?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있었는데. 아니 나 맵을 잘 몰라가지고 당황했죠? 시간만 말해봐 우리야. 시간만 말해봐. 시간 창고 처음에 태어나는 데서 옆 밑에 쪽. 시간 뭐라고? 처음에 태어나는 데서 밑에 쪽. 태어난 데서 밑에 쪽이요? 수송선 밑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로 갔다. 거기서부터 그냥 왼쪽 갔습니까? 오른쪽 갔습니까? 우리님? 왼쪽이요. 왼쪽 간 거 같은데? 통신 왼쪽은 거기가 시체 있는 건데. 여기 시체 있는데. 어디가 시체 있어요? 어디 뭐라고 그냥 뭐라고? 아니, 나는 시체를 본 적이 없는데? 난 통신실 쪽 근처에 있었는데? 통신실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일단 우리 밀게요. 오린이 밀게요. 시간 없어요. 오린이 밀게요. 전 일단 시체 할게요. 내가 남편을 거기로 하겠어? 아니 말이 안 되긴 해. 통신실 근처인데 못 봤다? 이거는 말이 맞아, 안 됐죠. 맞아. 우리가 해지겠어. 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나이스 차림폰데. 그? 좋았다. 미션 하러 가자. 미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오케이. 일카님! 네. 왜 죽였어요? 저 안 죽었는데? 경크야? 아니. 확실하진 않는데! 그거 천문학 그 뭐냐? 그거 망원경? 그거 하고 있었어요. 행성 네. 보는 거. 거기서 시체가 쏠려 있었어요. 아니요. 전 절대 아닌데. 저 그냥 어두워져 있어서 그거 그 전기키로 가려다가 미션 하고 가야지 하고 운석 동그란 거 하나 하고 이제 했는데 바로 보라색 시체 뜨면서 여러분 그 회의 소집됐습니다. 뭐지? 화정이랑 밀카랑 저랑 셋이 같이 있었는데 화정이랑 저랑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저는 그 망원경 보러 갔고. 어, 근데 세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 끝까지 같이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혜리님 그 썰리는 거 봤어요? 썰리는 거는 못 봤는데 불 켜져가지고 네. 그 옆으로 갔는데 화정씨랑 저랑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릴카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반대쪽으로 갔는데 썰려 있었음. 아, 우리 로켓 쪽에 릴카야 봤어요. 응. 왜 죽였어? 아, 나 진짜 아니야. 이거 홍혜리님이 나를 왜 지목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셋이 같이 있었고 불 꺼졌고 난 망원경 했고 거기서 바로 회의 소집이야. 아예 그게 없었어.
이거는 어. 근데 시체 본 그러니까 적도 없으면서 이게 리카님이 뭐? 나랑 지금 오른쪽인데 이렇게 오른쪽 무빙 치셔서 혜리님이 왼쪽 무빙 치신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리카님인데? 아니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죽이는 거 같은데? 말이 안 되겠네. 둘 끈 다음에 자작하고 나 몰아가는 거 같은데? 이건 너무 이상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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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야? 불 꺼졌을 때 화장님이랑 아니면... 저 화장 있었어요. 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딱 그... 그 어떤 해, 그 운석인지도 말할 수 있어. 동그랗고 아, 저 실험실에 두 명이 저 있는 대로 왔었는데 그 두 분 누구예요? 지금 얘기해 봐요. 네? 예? 실험실 쪽으로 왔었잖아. 실험실 로켓이 지나서. 당신이 누구예요? 저 여캠 지킴이요. 지나갔고 여캠 지킴이가 왼쪽으로 지나쳤어요. 그러면은 여캠 지킴이도 용의선 사이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 내가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만만형님은 로켓 쪽에서 살아계셨어. 근데 미션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내가 저 만만님 본 적도 없어요 아예. 나도 근데 저 그 뭐지 주황 아니 핑크랑 보라랑 들어가는 건 봤었거든요. 그리고 핑크 나가는 건 봤었는데 그리고 갈색이랑 주황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야? 잠깐만 이거 사이에 있던 릴카랑 지수보 형님밖에 없네. 둘 중에 한 명이네. 그러면 자작 아니면은 세 명 중에 한 명이네. 세 명 중에 한 명. 맞지. 나는 일단 아니야. 난 아니야. 그 전기 꺼지자마자 바로 달렸거든. 하고 봐요. 나 뭐라 가는 게. 난 아니야 진짜. 자작 같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 그럼 지키미님 미션 뭐 하셨어요 실험실에서? 여보세요? 이거 주인 같은데. 네? 정작 네? 다른 사람이 막 아니 웃고 왜 대답 안 하지? 아니야? 왜 대답 안 하지? 지금 솔직히 여기 다 국밥이라서 국밥끼리 지금 의심한 걸 수도 있어. 아니 왜 미션 같은데? 아니 왜 미션 뭐 하는 거야? 화장이 화장이 잘해. 화장이 이거 많이 했는데? 어머도 많이 했어. 어. 아니면 화장 씨 이거 불 꺼졌을 때 썰고 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근데 시간 없어. 이거 빨리 그러게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지킴님 같은데 여캠 지킴님 미션 뭐 하셨어요? 아니 저 그 실험실에 카드 되는 거, 카드 되는 거 했어요. 밀어 어떻게 화정아? 뭘 날 밀어? 아니야 나. 스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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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으로 간다. 스킵해 세 명 중에 한 명인 거 확실해. 홍일이, 지수보 형님, 릴카 세 명 중에 한 명이야. 일단. 와 이거 성태한테 다 놀아나네 이거. 저 아닙니다. 저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야 이거 미션으로 이기긴 어렵겠다. 미션 해주는 거 의미 없어. 성태 따라다닐게요. 하, 초반에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코트야 눈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염탐이니은 죽고나 채팅창 킨 거야. 어 죽고나 채팅창 킨 거야. 저 새끼 쳐내. 저 십새끼 쳐내. 어 딱 봐도 인방길러죠. 나가 이 개새끼야. 바로 쳐냈어. 비응신 같은 년. 그러게 비응신 같은 년이네. 자 어쩔 텐가 어쩔 텐가. 임선비 죽이겠는데? 임선비 죽겠다. 또 전기실 또 장난친다. 문 닫겠죠? 안 닫네. 선비 왜 안 죽여? 아,
이거 릴카님 가면 될 것 같은데? 저 절대 왜?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화장님이었나 보다 전판에.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아까 세 명이 범인이 있었잖아요. 오케이, 다음 판부터 이제 미션 해드릴게요. 그게 지킴님이랑 국밥님 아 그 뭐지 릴카님이랑 흥혜님이었는데 지킴님이랑 거기 화장님도 있었어요. 혜리님하고 저랑 그리고 화장님까지 셋이 있었고 지킴님 네. 지나친 상태에서 거기 원래 있었던 분이 죽었다고. 이건 릴카님이 캐리해줘야 돼. 네 명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죠. 아 오케이 그럼 저희 다 네 명인데 일단은 우리 넷 중에 혜리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역캠님이랑 저랑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국밥님이 따로 계셨잖아요. 캠지킴님 100% 같이 계셨습니다. 잠깐만. 네. 둘이 계속 같이 있었어? 어, 우리 아예 갇혀 있었어. 저 캠지킴님이 방금 저희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네. 아니 자장 아니에요. 네, 일단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 내가 그러니까 뭐였냐면 말해 화정아. 역캠지킴님이 그 문을 열 줄을 몰라서 제가 계속 열어드려야 됐었어요. 맞아. 아니 그래서 계속 열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인파 두 명 남은 거 아니에요? 한 명 남았어 한 명. 한 명. 우리 잡았잖아. 어. 일단 저는 어떤 동선이었냐면 7시쯤에 그 무슨 이렇게 돌려서 물 채우는 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이 실험실 쪽에 있어서 실험실에서 하나 하고 그 오른쪽 쭉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6시까지 쭉 가는 그 동선이었어요. 마지막에 코난 만났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만났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어. 근데 그때까진 거의 저 혼자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시체 위치 어디예요? 그럼 자백인가요? 이거 시체 위치가 7시거든요? 네 7시. 근데 이거 만났을 때가 그 오른쪽 동선 쭉 타고 코난 만난 거라서 7시에 가려면 아예 제일 처음에 그 돌릴 때 그 미션 할 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근데 말이 안 되긴 해. 왜냐면은 그 이 전판에도 거기 바로 시체 있었고. 근데 리카야. 제가 아니면 그럼 화정님 바로 달아주실래요? 저 죽을게요. 그냥 죽을게요. 시민이 이길 수 있으니까 화정님 죽으면. 아니 이거 뭐지? 성태 저 달아도 돼요. 근데 대신 화정님 바로 죽여야 돼요. 바이탈 체크하러 갔잖아요. 진짜 이상한. 그때 안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때 아무도 안 죽어 있었어. 전기가 꺼졌을 때? 아 맞아. 그때 다 맞아. 그래프 나도 같이 봤었는데. 저도 한번 갖고 봤는데. 그러면 나랑 송태는 아닌 거.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렇지. 그럼 릴카님 아닌데 근데 동선상? 릴카님 보신 분 있어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 봤어. 나도 마지막에 봤어. 선생님. 마지막에 봤어. 마지막에. 전 정말 선량한 크루원이에요. 진짜 미션 거의 다 했음. 한 개 남음. 저도 하나 남았어요. 하나. 네. 아 그러면은 이거 미션 열심히 할게요. 선비님은? 코난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 나는 왜 그렇지. 나 이거 쭉 돌고 코난을 만났는데 너가 7시에서 죽이고 온 거 아니야? 나는 7시에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때 선비 만났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판 타겟 드디어 막혔다. 3명밖에 없는데 또 나를 보러 갔다고 릴카야? 근데 릴카님이 너무 여기저기 몬다. 그렇지. 아나 릴카는 다 탈게 이거. 그리고 야, 되게 어. 말이 많아. 약간 가증스러워 지금 말투가. 가증스럽대. 어, 걸렸다? 어. 이런 여우 같은 년. 무조건이다.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니카, 너 아니면은 내가 말 들어줄게. 화정 무조건 달게. 아니요, 코난 다세요. 무조건 코난 다세요. 이거 진짜 왜? 코난이야. 나... 진짜 코난이야. 이거 코난 다세요. 저 아니거든요? 제 100%야. 죽여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 아까 뱀 새치어 놀리는 거 봤죠? 이거 코난이에요, 코난.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나 그거 여우 년이랬지? 이 여우 새끼야. 이거 진짜 아닌가, 근데? 그니까 아... 와 보여 아... 미션 해주자. 미션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 미션 승 가야 돼. 오케이. 미션 거의 다 했다. 성태 쫄리겠죠? 쫄리죠?
야, 끝났네? 끝났네. 화정아! 여보세요? 네. 왜 죽였어? 야, 선배! 그냥 달면 끝이야! 아니야, 근데 저 진짜 아닌데. 근데 말이 안 돼. 너야? 이거 무조건이야. 저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릴카 언니가 유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우를 지목하고 가셨는데? 나? 네. 아 야 선비야 네가 그냥 네 생각 말해봐. 야 선비야 네가 찍어! 아니 나 찍어볼게. 아 잠깐만 그냥 아니 코다! 야 코다! 그러면 안 돼. 왜? 야 너 아니 진짜 우리 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비 언니가 너무 말도 없고 아까 미션도 안 하고 그 불 선비님이 혼자 키고 뭐 그거 막 누구 아 뭐 아 어떡해 어떡해. 선비야 너야? 아니다 근데 선비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말이 안 돼. 이거 선비랑 나랑 웬만하면 아니 잠깐. 아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우리 잠시만요. 스킵합시다. 아니 이거 미션 다 했잖아요. 이거 스킵하고 진짜 도망다닌다. 잠깐만 갑자기 스킵을 하자고 하자고 있어? 아 맞다 아니다 그럼 킬난다. 아 어떡해. 야 안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니야 선비야 그냥 찍어. 아니, 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정신 차려. 아, 나 너무 혼란이 오거든. 나 너무 혼란이 오는데 나는 코형이랑 계속 전기를 같이 키워 다녔어. 그래 아 그냥 거기서 끝난 거잖아 선비야. 너 왜 그래? 너 이거 왜 고민해? 아니 저 미션 했어. 그 미션 다 했어. 아 얘 진짜 굿밥이네 근데. 아니 근데 저 진짜로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거 진짜 화정님이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100% 화정이지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야. 그 우리가 실험실에서부터 꼬였어. 그 네 명이 유선상에 올랐을 때부터 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근데... 죽이고 간 건데 거기에 아니... 있던 사람이 다 지금 뒤집어 씌운 거야. 그거 누가 뒤집어 씌웠어? 바로 코난이야. 자 선비 진짜 갑자기요? 너는 이거 선비야 너 왜 고민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얘 너 진짜 국밥 인국밥씨. 인국이 너무 복잡해요. 아니 왜 뭐 이게 왜 복잡하냐고 인국밥씨. 아니 그냥 너랑 나랑 전기 키로 같이 댕기고 그냥 한 명 누구 없었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래 그걸 왜 안 찍어 선비야. 근데 형이 너무 잘하니까 왠지 날 보호를 빠뜨린 것 같아. 아니 뭐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전기 끄면서 죽이고 갔겠지. 같은 편 만들려고. 나는 거기 가면 무조건 근데... 죽을 줄 알아서 시민의 마음으로 미션을 다 끝낸 거죠. 미션을 다 끝났는데 뭐하러 전기를 키러가. 오케이 저 진짜 본 것만 믿을게요. 본 것만 믿어 선비야. 그냥 바로 찍어. 이걸 왜 고민해. 무조건 화정이야 100%. 근데 나는 이거 선비님 같아. 어? 아 뭐야 화정님 맞네. 나도 선비 나도 선비 아니에요. 같긴 해. 저 아니에요. 이거 코형이야? 아이고. 아니 이거 아까 불 꺼졌을 때 코다다다다 내려갔다니까. 와 진짜 이 바보들의 와. 내 기분 느꼈지? 이제 내 기분 느껴봤지? 내가 그랬잖아. 지수보이 씨. 아, 저 여우새끼. 지수보이 씨 당신 뭐야? 지수보이. 엑스맨이야 뭐야? 성태말이 법이야? 아, 저 형은 또 성태야 누구인가 봐. 와. 아, 개웃기네. 절대 안 믿을까 지수보이. 유언 좀 들어주세요. 유언 좀. 준호 어?
맷돌을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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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좋아. 전기실 갑시다. 임포스터가 자꾸 전기실만 건드네. 이거 또 성태인가? 닫아버리네. 허이 무섭네. 전기실 안에서 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미쳤다. 내 무섭다. 아, Where is it? 뭐야 이거? 어, 주면 좋구나. 어디서 죽었나요? 어, 이거 통신실이요. 통신실? 통신실 가만히 있어봐. 통신실 어디지? 전기실 바로 미치네. 전기실 바로 미치고 센터 쪽인데 이쪽으로 지금 왼쪽 루트 타신 분들 누구 있어요? 저 일단 왼쪽 루트 탔어요. 저 물레방아 돌리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저도요. 실험실입니다. 저 관리실 쪽에서 창고 쪽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여는지 계속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수보이님 죽일게요. 네? 아니, 당신 죽어야 돼. 아니 문을 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문 여는 방법을 아까 몰라가지고. 당신 크로니어도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 죽으세요. 아니 그 말이 맞아. 딴 사람 증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저희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 말해. 선배님 벤트 위에 왜 서 있었어요? 에? 어디 벤트? 쪽에 있는 거 벤트 위에 서 있어가지고 아이디가 길어가지고 옆으로 튀어나왔어. 아 일단 아닌 사람부터 가려볼게요. 만만형이랑 저랑 아니고요. 만만형이랑 저랑. 아 거기 미션 때문에 있었어요. 미션. 아 미션. 아 만만형 형이랑 나밖에 지금 구분이 안 되네. 어 미션 있긴 하고. 왼쪽 루트 타신 분이 지금 만만형이랑 나밖에 없나? 저는 오른쪽 루트였었어요. 실험실 쪽. 저 인바디즈인데. 와 그럼 다들 모였는데 좋구나. 좀 형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어렵다. 만만형님, 코트형 둘 아니고.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왼쪽 동선 탔잖아. 봤을 거 아니야. 아 또 성태 같기도 한데. 그냥 그냥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정확히 말했습니다. 지금. 저 동선은 수송선에서 실험실 표본 끝이에요 형님. 근데 오른쪽 동선에 많기는 했어. 저 끝이에요 저는. 엄청 많았어. 일단 만만형이랑 저 빼고 추리를 좀 해봅시다. 왜 서로들 봤는데 왜 서로들 저기 증언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인포가 얘기 좀 해줘요. 경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엄청 많았구나. 네. 아 그러면 따로 돌다가 죽은 사람들이 오리 살려랑 지금 화정님인데 아 죽이고 나서 일단 벤트 타가지고 오른쪽에서 몰려있는 척을 했다는 거지. 맨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죠? 그것도 모르나요? 아무도?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었는데? 아... 선비씨! 네? 지금 어디에요? 저 지금 표본실이요. 예? 표본실이요. 5시? 제가 지금 표본실인데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 또 성태형이야? 아 지금 어디야? 지금 그 에어 샤워 하는데 들어갈 때 코난이 들어가길래 제가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떨어져서 그 다음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보약 받는 거 있죠. 그거 지금 미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를 못 봤다? 그럼 코난이에요 무조건. 아니 봤는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봤는데. 지금 제가 보석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코난 없잖아요 지금.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고 소리를 안 지른다? 코난 같군요. 잠깐만 내가 표본 관리실에서 올라왔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감성 추리하지 마시고 지금 통신실에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논리적인데 선비 말은? 코난 간지는 좀 오래됐어. 그러면 논리적인데? 감성 아닌데 왜 감성을 아니 여러분들 지금 통신실에 있는데 저희랑 선비랑 저랑은 용의성사에서 빼야죠. 아예 갈 수가 없는데 통신실에서 그러니까 죽이고 관리실 쪽으로 해가지고 표본 관리실 쪽으로 갔다 이 말이네 성태가. 그럼 성태 루트가 그거네. 7시 6시 다시 루트 오케이 투표. 아 이거 날아서 당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좋았어 이선빈님. 선빈님 좋았어. 이거 날아서 당했어. 변호를 잘하지. 다들 지금 감성 추리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존나 빡치거든 전판이. 전판에 지금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지금 서로. 뭔 말인지 알지. 자 릴카?
통신실 가자. 어? 임선비가 통신실에서 나왔다. 업로드 한번 갈기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또 살인이 날 것 같아. 일단 미션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홍엘? 홍엘? 홍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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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죠? 왜 오죠? 어? 맞다. 홍엘이다. 역캠지킴이 빨리! 이거는, 이건 역캠지킴이가 해줘야 돼. 역캠지킴이 뭐해? 아, 역캠지킴인가? 아, 홍엘이랑 역캠지킴이 이거, 아, 맞다. 채팅 켜라. 오케이, 아, 미션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미션 갑시다. 와, 썩은 내 시체를 발견했네. 한 명도 못 봤네. 와, 아, 코도 죽었어.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예요? 여기 바이탈 체크하는 곳에서 시체가 차갑게 죽어 있었거든요. 몇 시 방향이요? 바이탈 체크하는 바이탈 체크하는 가운데. 가운데입니까? 사무실요. 지금 같이 있으신 분 없어요? 막 붙어 있는 사람? 어, 저는 수송선 앞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홍해님이 여기 전기실 살짝 지나가는 거 봤어요. 나는 참 그거 뭐지? 기름통 채우다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다 불 꺼져가지고 저거 뭐야 전등 키러 갔었어. 가는 중이었어. 저는 벌퍼님이랑 같이 사보타지 푼 다음에 제 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실험실로 갔다가 선비님을 만났는데 좀 무서워서 아니 그 밑에로 내려가다 선비님 만나서 좀 무서워서 다시 실험실로 간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부터 쭉 넓게 6시로 표본 보관실이랑 해서 쭉 돌아 무기고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근데 나 아까 저거 뭐지? 기름통 채우다가 밑으로 누가 지나가는 거 봤는데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다. 그거 나야 나. 아 너야? 내 미션 끝나 난 미션 다 끝났어. 끝나서 지금 발달 체크하러 내려갔는데 전기가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오늘 밤에 누가 죽는구나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딱 발달 체크실 앞에서 이제 코트 씨가 죽어 있더라고. 지금 두 명만 난 두 명. 일단은 선비 님이 지금 평소와 다르게 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이야. 그리고 시간성이 있어요. 아까 성태랑 말이 안 맞았던 게 좀 걸림. 성태가 뭐라 했는데요? 성태가 오랬지. 근데 그거는 내가 분명 거기 표본보관실에 있었는데 그 자기가 자기 무덤판 거라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아니 봤다는데 서로 못 봤다고 누군 못 봤다고 하니까. 걸뻔님은 어디 계셨어요? 맵 바꾸자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사보타지 풀러 갔는데 릴카가 왼쪽으로 풀고 내가 오른쪽으로 풀고. 맞아. 나 한시 쪽으로 가가지고 한시 쪽이 미션 네 개인가 하고 그 아까 선배님이 마지막에 벤트 위에 했던 그거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미션 했던 거 걸뿐님 확인했죠? 제가 거기에 서 있던 이유 알았죠? 확실히 알았어요. 일단 그럼 전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만만이 오빠가 저를 몰랐잖아요. 이거 만만이 오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만이 아까 이 전파리도 너무 조용했어. 아니 선비님을 지금 실드셔줬는데 선비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실드셨다고요? 저를 몰아갔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선비님 일관성 있다 좋다고 하셨죠 제가. 갑자기요?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바이탈 체크할 때 선비님이 그쪽에 잠깐 들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까 잠깐 들렸어.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죽어 있었어. 그죠.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올라가서 그 수송선 쪽으로 해서 전기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그 리포트 나오긴 했거든요. 그 아래쪽에 지금 그때까지 한 명도 안 만나다가 제가 홍해님 저기 전기실 앞에서 만나고 저는 형님은 쌈배한테 빌게요. 두 분 빼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선배님. 아, 저 탈모 아니고요. 걸포님하고 만만형님하고 닐카님 못 봤어요. 이틀 내내 안 감았고 네, 탈모 아니고요. 탈모 아니고요. 탈모 아니고요. 시체가 정확히 어디 있었나요? 몇 시 방향입니까? 아, 나 이거 느낌 왔어. 만만이 오빠 찍어봐도 돼요? 저 찍고 아니면 선비 가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그럼
선민이 뭐 코너에 몰린 저희 15초 남았는데. 저희 15초 남았는데. 아 이거 릴카 언니하고 맞먹을 것 같은 게 제가 처음에 분명 바이탈실에서 발견했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저 선민이 할게요. 선민이가 누가 할게요. 막말이 오빠 가봐 해리야. 아니 이거 만만이 아니면 선배 아니라고 우동가리더라. 근데 이거 만만이 오빠 아니면은 뭐 저 달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야 임선비. 임선비 맞단. 와. 나 미션 합시다 형님들. 이게 이 버튼이 안 먹힌다? 한영키 눌러서 그런가? 어 이제 된다. 아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뭐 핸드폰을 왜 이렇게 많이 봐? 너 인방글 내가 끊으라 그랬지. 저는 봐도 돼. 너는 봐도 돼? 형은 보지 마세요. 나는 보지 말고. 알았어. 대박. 와 이거 뭐야? 아 둘이 잘 뭉쳐 댕겼어. 와 대박. 둘이서 보호해 주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해. 이거 맵 바꿔야 돼. 이 맵 바꿉시다. 나와 주세요. 몇 교체. 뭐야, 지수보이님 너무 좋았어요. 뒤지는 줄 알았네. 아, 홍엘님.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처음에 뭔가 죄송합니다. 이번에 지수보이님이 말을 없으셨구나. 와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아, 네이버 약간 좀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 미리. 네. 아, 코트가 아까 아, 지수님을 자르고 가야 되는 그거였구나. 오케이. 어 잠깐만. 쉽다 쉬워. 와, 내 둘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뭉쳐댕기네. 와, 빡세. 이 전에 못했으면 또 날아갔어. 어 진짜. 한 한 달 장기 후반 할 건데. 아 또 크루원이네. 일단 왼쪽 루트. 다 오른쪽으로 가네. 미션에 미션. 자 오른쪽에 좀 나온 사람들도 좀 있죠. 캠피케 형님들. 자 일단 무기교 무기고. 아 씨발 또 혼자 있다 또 줬을 것 같은데. 일단 뿅뿅이부터 하고. 오케이. 빨간색 무기고로 갔고. 좋아. 자, 갈노핑초. 갈노핑초 중반에 저랑 같이 있었죠. 갈리실지도 쪽에서. 오케이 핑크색도? 오케이 누구 죽었다. Where is it? Where is it? 나와! 전기실에? 나 왜? 나 왜? 마지막에서 전기실에 본 사람이 코난이었는데 갑자기 시체가 썰려 있었어요. 만만님 시체가. 근데 문이 닫혔죠? 벤츠 타셨나요? 혹시 코난씨? 저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저는 네? 전기실 있었던 거 맞고요. 전기실로 내려왔습니다. 전기실. 저희 내려와서 CCTV실로 갔습니다. CCTV실. 아 벤츠 타고 CCTV로 갔다. 아 그러네. 벤츠 탈 수 있네. 내려와서 CCTV실로 갔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누구 만났냐? 일카 만났습니다. 이거 잠깐 왜 저를 몰아가시죠? 아니 일카 제가 만난 게 범인이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증거 안 되는 거. 근데 안 믿어주니까. 자 보세요. 제가 기름통을 예. 전기실에서 당신과 저랑 눈이 마주쳤죠? 네, 그리고 당신 제가 전기 켰죠. 네, 그리고 기름통을 네.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냄새가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근데 네네. 들어갔는데 만만 씨가 썰려 있었어요. 그럼 코난 씨가 거기서 시체를 썰고 문을 닫고 벤트를 타고 CCTV로 간 거 아닙니까? 와, 저기요. 명확한 진짜 저 저기요. 증거다. 명확한 증거. 저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걸어, 밀어. 진술이 너무 일관적이야. 이거 자작이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 전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전기실에서 나왔는 거 봤나요? 홍희 씨?
못 봤죠? 못 봤죠? 근데 왜 저러고 하세요? 저 CCTV를 쓰고 와서? 아니, 당신이 위쪽에 미션하는 척하고 올라갔다가 제가 그 전기, 그 뭐야, 미션을 채우고 아니라 미션을 정확히 했고요.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그리고 제가 와, 머리가 당신 낌새가 더 아니야? 이상해서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성태씨 아니, 자 성태씨 전기실에서 내려가가지고 하부 엔진으로 가셨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화부 엔진에서 상부 엔진으로 해서 지금 식당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CCTV라면서요. CCTV 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그쪽으로. CCTV에서 의무실로 벤트 타고 식당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벤트 왜 탔어? 벤트 안 탔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감성 추리를 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실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거기 내가 안 나왔으면은 정확히 저죠. 근데 제가 전기실에서 아니, 나와가지고 상부엔진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성태 씨가 전기실에서 예, 예, 예. 나오는 걸 보신 분 릴카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없는데 나를 몰아가는 거잖아. 이게 릴카님 보셨나요? 아까 위쪽에서 봤었어요. 좀 초반에. 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네. 아 그러면은 성태가 지금 전기실 나온 걸 아무도 보지를 못했는데. 알리바이로 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자작이에요. 근데 릴카는 불 꺼졌는데 왜 올라갔지? 릴카는 왜 불 꺼졌는데 왜 불 안 켜고 왜 식당 갔어? 나는 잠깐. 갑자기 여기서 릴카를? 잠시만. 호난 씨. 예예. 호난 씨. 예. 문이 닫힌지 어떻게 알았어요? 문 닫혔다며 당신이 말했잖아요. 아까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닫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문이 닫혔으면 당신이 문이 닫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이 닫힌 거 알고 있죠. 하부 엔진으로 갔으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나? 근데 아니 인포일 때 많이 저기요 문이 닫히기 전에 저는 제가 나갔을 때 문이 닫히지 않았고요. 문이 열렸네요. 문이 열리네요. 아니 저분. 아 저분 뭐 특별한 게 없었나? 아니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 달고 아니면 홍이 다세요. 홍이 다세요. 네 그럼 코난 먼저 달죠. 자 네, 코난 답시다. 아 이거 무조건 자작입니다 여러분들. 스킵해보세요. 해리 씨가 자작을 알지는 알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감성 추리로 이게 나 나갔는데 이거를 와 그렇지 맞죠? 가자. 성태가 좀 무리했네 이번 판은. 자 나머지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미션 빡세게 하면서 임포스터를 죽입시다 여러분들. 자 보안실 한번 가서 미션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지금 상부 엔진 쪽으로 해서 식당의 상부 엔진 쪽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중반까지 아 초반까지. 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중반으로 넘어갔는데 하부 엔진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오른쪽에 있었단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항해실 아니면 산소 공급실에 있겠습니다. 전기실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기실 올라왔는데 아 화정님이 저기 좀 있군요. 자 릴카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봐서 미션 싹 해주고요. 어? 아, 아니구나. 아, 벤트 탄 줄 알았고요. 아니고요. 화정님 밥은 아니죠. 자 화정님이랑 릴카님 중반에 맞습니다. 전기실에 있었고요. 파란색이 갑자기 뒤따라 옵니다. 걸보님. 자 걸보님이 뒤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죽일 사람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는 산소공급실로 가야겠죠. 걸보 온다. 걸보가 날 죽이러 온다. 걸보가 날 죽이러 오지만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렇지. 임선비 봤잖아. 오케이. 좋았어. 끝났어. 일단 킬리킬러 어? 임선비님이랑 저랑 나 코드님 그리고 아까 지금 홍혜리님이 저희랑 관리실 지도에 있었어요. 세 명. 진짜 어디예요? 나 전기실인가 거기서 봤는데. 전기실에서 봤어요? 언제? 네. 언제 봤어요? 언제? 나 그 딱 산소 터지기 전에? 아 그럼 방금 전에 죽었네. 방금. 그 전기실에서 네? 어디 있어요 시체가? 지금 시체 그 산소 키는데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네. 한 3시? 3시? 항해실 쪽 말하는 거지. 어어 지키미님 지금 어디세요? 저요? 네. 저 식당에서 그 전선 연결하다가 지금 그거 떴거든요. 저 관리실 지도에서 그 같이 있었어요. 홍혜님이랑 선비님이랑 보셨을 텐데. 어디요? 관리실 지도.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식당 아래쪽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관리실 지도실 데 있잖아요. 화장님이랑 오린 오리랑 그 다음에 있었는데 당신이 있었다고요? 저 미션 거기서 했는데요. 응? 아 그래요? 혹시 카드 긁었나요? 네. 맞아. 카드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트님이 전기실에 들렸다가 나온 그 삐삐하면서 나오면서 썰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전기실에 노갈파 이렇게 있었거든요. 노갈파. 네, 저까지. 걸포. 걸포지. 어, 이거 아까 전에 걸포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릴카님 막 그 성태가 알리바이를 꾸며줄 때 걸포가 갑자기 릴카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시드 치는 게 없어요. 걸포님이 약간 시드 치는 게 아니라 두 명 찾아야 되니까. 왜냐면 내 릴카가 다 불 꺼졌을 때 나 전기 끄러 가는데 갑자기 식당으로 위로 질투해가지고 왜 위로 가지라고 생각했어. 저 약간 당 떨어져가지고 미션 열심히 해야지 누가 꺼주겠지 이러면서 미션 하긴 했거든요. 좀 멀잖아요 전기가. 그거긴 한데 갑자기 성태가 약간 실드 쳐줘가지고. 걸포님이 그리고 그 지도 맵 그거 미션하고 있을 때 식당 쪽으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는 내가 왼쪽으로 갔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미션하다가 걸렸거든요. 잘 모르겠네. 12시 미션하고 있었어 식당 위에 거랑. 이거 일단 민트랑 주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있었어. 코난을 잡았으니까. 코난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릴카도 아니야. 마지막에 전기실에 릴카가 CCTV실 가고 코트님은 오른쪽으로 가셨어. 그럼 아까 전에 갈파, 노갈파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은 파란색밖에 없는데? 시체가 어딘데요? 시체가 6시였어요? 3시. 3시? 나 혼자 말하고 있었어 계속. 아 3시예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관리실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아니네. 그 앞에 헷갈렸네. 오른쪽으로. 핑크색 봤어요? 핑크색? 관리실에서? 선배님이 나 봤잖아요. 봤어. 나 카드 긁었다니까? 관리실에서? 아니 카드 긁었으면 화정님 같이 있었어야 돼. 맞아. 우리가 그거 산소를 화정밖에 없었다니까 그 방에. 화정이랑 나랑 그 다음에 오리랑 이렇게 있었는데 오리 셋이 있었고 근데 내가 역행 지킴이를 못 보긴 했어. 근데 이거 맞아. 일단 이거 스킵 되겠는데. 스킵 이거 스킵 하자. 아 이걸 또 스킵한다고? 아니, 모르고 눌렀어요 죄송해요. 에? 그 미션 꼭 다 하시고. 이걸? 네? 이거 스킵 될걸요? 되나?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잘해줘야 돼. 걸뽀님 걸릴 것 같아. 하다가 뭔가 걸릴 것 같아. 죽일 각을 막 보다가. 자 미션 빨리 밀어줄게요. 카드 쓱 싹 미션 저 다 했습니다 형님들. 예. 걸포 따라다니자고. 오케이 걸포 찾읍시다. 이번엔 산소실에 걸었네. 사보를 산소실에 걸고 자 걸포가 와서 고치는 척. 자 이거 지금 창고에서 보호막 제어실 가는 그 복도거든요. 선생님들? 네? 창고에서 그 보호막 제어실 가는 복도에서 발견했어요? 네. 아까 전에 전기실에 누구 있었죠? 근데 핑크는 왜 전기실 왔다가 다시 들어왔죠? 네 뭐라고요? 전기실 왔다가 다시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 문 닫혀가지고 안에 사건이 일어났을까봐 잠깐 체크하려고 다시 올라왔었어요.
저는 일단 미션 다 하고 임선비님 계속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 산소고갈 됐을 때 헤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도 산소고갈 그 해결하려고 뛰는데 그 복도에서 발견했는데 그 선비님은 진짜 미션 열심히 하는 걸로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땐 저 미션 다 해서 따라다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네. 사람 화정이도 미션 하던데 저도 미션 끝났어요. 저도 미션 끝났어요. 산소하고 산소하러 누가 왔었는데 마지막에 누구지? 3시에 전 산소실까지 갔었죠. 저도 한 명 있었는데 우리님 어때요? 관리실이요. 관리실? 응. 가, 가장 가깝긴 하네. 어렵다 이건 봐. 걸뻔님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동선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식당에서 미션하고 셋이 산소 터져가지고 셋이 산소하고 근데 셋이 산소하러 누가 들어왔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셋이? 응. 아니 그러니까 누구 증명해 줄 사람 있는 거예요? 셋이 산소하러 방금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었어요? 저였을걸요? 아마? 기억이 미션... 안 나는데? 응. 저예요. 저 산소 그거 그러니까요. 번호 1881인가? 제가 봤을 때 전기실, 창고, 보호막 제어실, 산소 공급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신 것 같은데 걸보님이 아닌가? 전 밑으로 안 갔는데 그냥 위에 동선만 탔는데. 그래요? 근데 아까 주황이 누구랑 전기실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렵네. 본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거 한 명 잡았고 미션 다 했으니까 그냥 미션 완수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럴까요? 그걸로 아, 아빠 갈까? 그것도 맞아요. 미션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스킵하고 모르겠어. 미션 빨리 나면 돼. 나도 오케이, 다 했으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끝났어요. 야 그 말만설 다 죽어서 그래. 말 맞고 막 한 사람들 먼저 죽여버렸어 임포스터들. 아 그 상태도 임포스터였구나. 추진력이 전혀 없네. 그니까 한 명이 몰아줘야 돼. 누가 뭘 던져 그럼 거기서 물어줘야 돼. 어? 그러네? 이러면서 뭔지 알지? 그런 걸 해줘야 돼. 국밥 닐카머리 국밥 한 명 또 와야지. 왜 안 와? 아무도 안 와? 빨리 와. 아이고 지금 네 명을 마주쳤는데 아니 그 미션 해야 돼 빨리. 누가 한 개 미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니 나 이제 하나 남았는데 자꾸 핑크색 계속 따라다녀 나만. 아니 근데 나는 핑크색 따라다녔는데 선비랑. 아니 나 오리님이 미션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옆에서 지켜드리려고 계속 따라다닌 거야. 예? 맞아요? 아니 그 누가 죽든 그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오리님이 일단... 그 식당 올라가가지고 미션 하셨잖아요. 네. 걸뻔님 아니에요? 걸뻔님 같아. 아니 내가 못 본 사람이 나 미션 하나 남았는데? 나 미션 하나 남아가지고 걸뻔님 같아. 보지도 못했고 이거 여캠 지킴이하고 오리 그 뭐야 이게 같이 다녔다며. 나는 릴컨이랑 그 원자로 끄고 그리고 돌아서 올라가는 도중에 시체가 발견됐단 말이죠. 맞아요. 12시 식당에서 나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지소본에 있는 사람 파랑색.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걸뻔님만 계속 안 보였어. 근데 처음에도 바로 파랑색만 사라지긴 했어. 그니까 혼자 마지막에 어디 마지막에 화장님이랑 그 지수분이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뭐니? 근데 미션 지금 얼마 남았죠? 나 한 개 남았어. 한 개 나도 한 개 남았어. 이거 문을 미션...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션으로 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아니 왜 미션으로 계속 선회하시죠? 걸뽀님 같은데 나는. 아니 우리 미션 우리 미션 사실 걸뽀님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신은 없고 미션을 끝내면 좋겠다. 제가 나도 끝내면 가지고 지금 국밥 1, 2, 3, 4, 5 남았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국밥밖에 안 남아서 이거 그냥 아 미션 깨 미션 깨요? 미션 깨? 미션으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네, 둘이 두 이렇게 우리 시민끼리 두 명씩 다니면서 미션을 깨죠. 아, 걸뻔이 같긴 한데 느낌이. 아니,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가장 동선상 적게 봤는데 빨간색이 오리야. 죽었으면 누구겠어? 맞아. 솔직히 파란색 마주친 적도 없어요. 오리야, 너 핑크색 그 지수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
어 아니 근데 아, 막 죽이는 거 불꽃이 많네. 안 죽였잖아요. 불꽃님인가? 어 안 죽였잖아. 안 죽이긴 했어 근데. 내가 왜 역캠 지킴이겠어? 아 이거 성태 처음에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성태야. 역... 아, 봐봐 맞잖아. 내가 왜 역캠 지킴이겠어? 와 보면서 존나 답답했어. 보면서 엄청 답답했어. 다들 A형이야 뭐야? A형이야 뭐야? 아니 한 명 몰아야 될 거 아니야. 지수보이 뭐해? 아니 서로 미안해가지고 안 찍어 조이스를. 아니 나락단에 쫄지 말라고. 나락단에 쫄지 마. 하루짜리 민심이야. 잠깐이 잠깐이야. 잠깐이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자 텐션 높여서 갑시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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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일단 의무심 의무심 누구 따라봐. 나 좀 따라봐. 누가 나 좀 따라봐. 나 좀 따라봐. 만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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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인가? 헐, 누가 인포 걸렸다고 말했어. 오리야 오리야 괜찮아? 괜찮아? 야 벤트 좀 타봐. 오리야 벤트 좀 야, 벤트 좀 타주라. 나 벤트 타는 거 보고 싶다. 오리야 타는 거 몰라. 와 재밌겠다. 우와. 오. 그러면 저건 어때요? 아, 불켜져 있어. 잡아. 이거 나머지 한 명, 나머지 한 명 짜증나 뒤지겠다. 지금 차가 웃지만. 아, 맞다. 어 뭐야? 마이크 빼줘야지. 달아버리죠. 자, 갑시다. 아 마이크 왜 켜져 있었어? 야, 오랜만에 걸린 것 같은데. 아 만만 형 존나 불쌍하다. 자, 오랜만에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냥 모르는 척 해줄 걸. 일단 그럼 아. 이거 그냥 바로 끝내버리고 다음 판. 그래. 오케이. 만만 물어보니 투표해 주세요. 만만형 좀... 만만형 얼마 만에 걸린 건데? 나갔어요? 얼마 만에 걸린 건데? 미안합니다. 근데 하필 죽여도 성태 죽였어. 좋아. 어 벤트쇼 보여주세요. 어 벤트쇼 한 번만 벤트쇼 보여주면 안 돼요? 벤트쇼 하고 한명 죽이고 화려하게. 아 캐리어 있어가지고 좀 있어야겠어. 아 그래요? 좀 계셔야 되는구나. 그럼 킬콜 그 안에 들어갔으면 안 돌아 형님? 맞아. 나오세요 이제. 쓱싹쓱싹 해주세요. 쓱싹쓱싹. 어디 갔어? 죽여. 어디 갔어? 어 찾아다니자. 얘들하면 죽는 거요? 어 어딨지? 만만님 찾아봐요 다들. 아 잘됐다. 어려운데. 와 첫 판 하자마자 은퇴됐어. 아이고. 속상하시겠네. 바로 달아버릴게요. 바로 네, 갑시다. 달아버릴게요. 바로 갑시다. 아니 오리 두 번 걸렸는데 두 번 다 5분도 안 걸렸는데. 오리가 두 번 세 번 걸렸나? 열받네. 마이크 꼭 빨았다. 자 빠르게 갑시다. 마이크만 보고. 네. 빠르게 가죠. 빨리 갑시다. 도우신 시작해요. 네네. 고고. 제발. 아 씨발 또 크루원의 저주에 걸렸네. 오케이 좋아. 살아남기만 하면 돼. 살아남기만 하면 돼. 이게 방송각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좀 잘하는 사람들, 말 잘 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먼저 죽여버리니까 오디오가 너무 죽어. 재밌자고 하는 건데 전기실 알아서 가주겠죠. 저는 일단은 관리실에서 일단 미션이죠. 오케이 좋아. Where is it? 자 일단은 우리 살림 뭐지? 어디서 죽었어요? 저는 범인님 누군지 알거든요. 아 그럼 얘기하세요. 탄소 쪽이야. 항해선 탄소 쪽. 보마. 근데 일단은 한 명씩 동선 얘기합시다. 예? 저는 식당에서 안 되매. 상부 엔진이요. 저는 식당 항해실 그리고 아래 이제 불 켜려고 전기실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전기실 앞이요. 나 식당
참고 전기실. 저는 관리실 갔다가 전기실 가가지고 흰색이랑 보라색 봤음. 저는 식당에 깨신, 있다가 이고, 전기키로 감. 저는 무기고 항해실 고 산소 공급실. 자, 코트 봤어. 누구야, 어제 봤다며. 맘마님은 어디세요? 저 항해실이요 지금. 어, 맞아요. 항해실에서. 맘마들이야? 엄마님이요? 그럼요. 아니 그건 아닌데. 봤대매. 이게 네 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검 갈색이랑 검정색이랑 그 오른쪽에 가는 거 보고 불이 꺼졌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살인하고 불 껐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시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가자마자 바로 썰렸어. 불 끄자마자. 그 시체가 무기고야? 그럼 무기고야? 어 무기고. 무기고가 어디지? 잠깐만. 난 거기 이미 지나왔는데 항해실에서 불을 켜던데. 저는 항해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실 가려고 창고 쪽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 무기고 한시 방향이잖아. 그러면 네. 잠깐만 지금 전등 꺼졌을 때 오른쪽 동선이 코트형, 만만형, 리르카밖에 없어. 네, 네 맞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방금 만만님이 실수로 말한 게 불 켜졌다고 했어요? 지금 불 안 켜지지 않았나? 항해실에서 불 켜졌어. 아, 꺼졌다고. 아, 아니 화장실 본 걸 얘기해 줘. 누군지 봤대매. 그냥 아니 뻥이죠 당연히. 뭐? 그냥 임포스터 쫄이라고 한 말이지. 아 그래. 아, 던진 거야. 어. 그냥 뻥으로. 근데 이렇게 가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봐가지고 혹시 한 명 거짓말칠까봐. 잠깐만 이거 한 명 봤다고 하니까 왜 만만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죠 형님? 만만님 같아요 진짜. 떨렸다고 또. 약간 좀 무빙. 그리고 형님이 일단은 형님이 저한테 약간 좀 그 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 너는 나 코트 형 봤 아 코트 봤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형님. 형님인가요? 형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형님 왜 입을? 아니 이거 너무 감성 처리고 이거 세 명만 맞아. 의심하고 스킵하면 될 것 같은데 세 명.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에 또 죽이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만만이 표정 보고 싶다. 만만이 너무 조용한데 지금? 만만님 같은데. 형님 말을 안 하세요. 어 리카 갑자기 만만이 형 왜 계속 물지? 아니 나 동선이 짧았어 근데 무기고랑 항해실밖에 안 갔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는. 어. 다 오른.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끌게요.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끌게요. 죄송합니다. 다 오른쪽 동선을 가고 있습니다. 홍엘. 어... 원자로까지. 역캠 지킴이 여기서 왜 여 어? 어? 창고에서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거 나 죽이는 거? 창고에서 왜 오른쪽으로 가? 아니구나. 이상한데 동선이. Where is it? 이거 만만님 맞아. 만만님 써는 거 나한테 딱 예? 걸렸어. 만만님. 아, 아니 형님. 아르는데? 아, 만만이 만만이 만만 씨 왜 썰었어? 아니 난 아래 있었는데 뭘 썰어요? 뭔 소리? 위에서 재밌네. 재밌어. 아까부터 이상했어. 만만이 만만이 만만 씨 왜 썰었어? 재밌네. 재밌어. 만만님 유난히 사보타지 진행시켜. 진행시켜. 바로 가죠. 만만님 진행시켜. 갑시다. 아, 아니면 홍엘이야. 아, 네. 아닐 수가 없어. 진행시켜.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자, 만만님 가시고. 형님 임포스터 더럽게 못하시네요. 자. 관리실 지도. 홍혜리님은 일단 확정적으로 아니다. 관리실 지도. 오케이. 아 씨발 전기실 들어가기 존나 무섭네. 어? 홍혜리님 오케이.
카톡. 어? 헐. 방금 전기실에서 내려간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저는 저는 식당에서 그 미션을 하고 무기고 쪽으로 닐카님, 닐카씨 아 닐카씨, 닐카씨 네네네 그 전기실에서 걸보님이랑 같이 둘이서 내려갔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아니요 전기실에 세 명 만났고요 세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제 위로 한 명이 지나갔고 제가 왼쪽을 딱 봤는데 거기에 파란색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자 릴카씨에게 묻겠습니다 자 전기실에서 걸보님이랑 같이 지금 왼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전기실 왼쪽이요 왼쪽 하부엔진에서 그럼 죽었나요? 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9시쯤이었어요 9시 그 방 안에 죽어 있었고요 제 앞에 지나간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죽이고 지금 잦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코트님이요? 그거 제 위로 올라갔던 거? 에이 전 전기실에 있었습니다 어 전기실에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이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요 제 위에 한 명 올라갔는데 그 죽일 시간이 없었을걸요 그 사람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 그 저기 릴카씨랑 걸보님을 이렇게 그 전기실에서 둘이서 나란히 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선 15초 후에 걸보님이 죽었어요 누굴까요? 세 명이 만났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는데 옆에 시체가 놓여 있었죠. 그럼 걸보님이 저기 릴카님보다 더 달리기가 빨라야 되는데 전기실을 같이 내려갔다고 제가 죽였다는 가정은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근데 15초 뒤에 죽었는데 15초를 정확히 재셨나요? 왜냐면 전기실에 갔다가 그걸 전기를 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체를 발견했 아니 왜냐면은 걸보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하부엔진으로 나란히 가셨다고 했는데 릴카님은 거기서 미션을 하신 게 아니라 그 걸보님 근데 처음부터 저를 지목하셨는데 시체는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 저를 그 지목한 정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예, 정황 말씀드립니다 전기실에서 두 분이서 나란히 내려오고 계셨고 그 위에 네네. 빨간색 화정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정적으로 시민이 아니고 하부 엔진이나 원자로 쪽에서 죽었을 텐데 정확하게 이쪽에서 같이 이동을 하다가 그냥 아무도 없길래 팍 찔러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혼자 상상하시는 거고요 저는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전기를 키러 갔다가 다시 왼쪽 동굴로 미션을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전기실 갈 때 워낙 사람들이 다 전기실로 모이는데 그때 같이 봤다고 저를 무조건 보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릴카님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희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거 다른 분들 동선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저는 의무실 상부 엔진 거기 복도에서 네네. 식당으로 가다가 이 메시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자기가 죽이고 이거를 리포 할 수 있어요?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고 네. 나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릴카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전기실에서 네. 그 걸보님이랑 걸보님이랑 릴카님 두 분이서 이제 내려가고 나서 한참 뒤에 걸보님이 죽었으면 릴카님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둘이서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딱 보고 나서 둘이서 같이 하부엔진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작을 할 이유가 절대 없는 게 만약에 제가 그거를 죽였으면 제가 신고를 안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다른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릴카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냥 스킵해요. 이렇게 어정쩡하면 네? 전기실 나중에 도착 언제 도착하셨어요? 아 전 릴카님 밀어주세요. 릴카님 밀어주세요. 릴카님 좀 밀어주세요. 코트님 진짜 아... 이거 코트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코트님은 본인이 코트님 절대 아님 때문에 일단 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같이 내려가는 거 내가 봤는데 이거 미션 하다가 누구 개죽음 계속 당하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성태도 죽었고 만만형도 죽었는데 팀원들이 지금 얘기를 안 들어준다 딱 오케이 좋고요 릴카님이 아닐라나 아닐 수가 없는데
항상 샵 킴코코 100개. 별풍선 귀여우세요. 별풍선 안 돼요. 안 돼요. 별풍선. 아 형님, 저기 별풍선 소리 끄겠습니다. 별풍선 끌게요. 아야야야야. 어여여여여여여여. 별풍선 어디 있어? 별풍선 어디 있어? 별풍선 껐어. 오케이, 나이스. 죄송합니다, 형님들. 별풍선 제가 끄는 거를 내가 깜빡했네. 오케이. 일단 뭐 스포 같은 거 안 됐으니까 전혀. 코트예요. 이거 제가 상부 엔진에 있었는데 CCTV실에 일단 코트님 마주쳤어요. 코트 노란색이 있지. 제 추리가 맞았네요. 릴카님 아까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자, 제가 상부 엔진 복도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울리더라고요. 릴카님은 원자로에서 하부 엔진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누르자마자 코트라고 누른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를 보신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상부 엔진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걸렸습니다. 자, 릴카님이 죽여놓고 혼자 또 자작을 지금 두 판째 내려연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판단력을 여러분들께서 길러주셔야 돼요. 이건 정확한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지 이게 판단이 안 돼버리면은 이번 판도 망합니다. 여러분들 릴카님 한번 밀어주시고 릴카님이 아니다 그럼 저를 죽여주세요. 자, 진짜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우유부단하게 다들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그 원자로 쪽에서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릴카님이 그 가운데 복도로 지나가고 계신 건 봤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좀 투표를 좀 해주시지 왜 다 그 저기 시민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 내려가는데 코트님 만나고 바로 그 다음에 CCTV에서 시체를 봤다니까. 자, 릴카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좀 진행 좀 합시다. 릴카님 지금 너무 교양이 지금 좀 또 약간 너무 좀 교양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100% 이제 릴카님이 흥분할 때마다 저러거든요. 목소리 톤 높아지죠? 말 빨라지죠? 몰아가죠? 아니 선비님하고 홍일님도 알. 자, 릴카님. 그 CCTV실에서 방금 전에 화장님을 보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죽어 있으며. 릴카님이지. 아 이거 뭐 다들 왜 생각을 못해요. 근데 릴카님이 아니면. 아니면 나를 달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께서 남의 동선까지 체크를 못하셨으면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진짜 수상했거든요. 근데 딱 확실하게 자, 그리고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왜 릴카님이라고 왜 확신을 하냐면 저는 그겁니다. 상부 엔진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울리더라고요. 시체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이크 켜지자마자 릴카 코트 계속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나서 좀 약간 릴카님에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릴카님에게 원맨쇼 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자, 저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릴카님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헷갈리신다? 저 정말 성 나갑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선비 씨. 성태 몰아갈 때 제가 코트님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릴카님 먼저. 자, 한번 해 주세요. 잘못한 게 더 많으세요. 자, 선비 씨. 제가 가서 나락 칠 선비 씨. 진짜. 선비 씨. 선비 씨. 아, 근데 판단이 아직도 안 서세요? 너무 와 이걸 또 임선비가 또 날 고르네. 야 정말 보세요 릴카님 맞잖아. 어? 어? 와 이거 근데 왜 코트 왜 그랬어? 릴카 왜? 어? 마이크 꺼줘. 임선비네? 뭐야? 근데 왜 나한테 코트 왜 그랬어? 자작한 거 아니야? 왜 그랬어 릴카? 아니 릴카 왜 그랬어? 어? 아 졸라 황당하네? 너한테 코트 왜 그랬어? 나라고 생각을 했구나. 전파에 내가 몰아가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분명히 나 죽이겠죠. 임선비네. 임선비야. 여러분 임선비야 빨리 와. 어딨어 다들. 빨리 와야 돼. 나 이러면 죽임당해. 아 원자로를 왜 아무도 안 해? 와 아 진짜 아이고, 아니 근데 왜 코트 왜 그러셨어요? 아 또 튕겼다 전판에 저를 인사하시니까 열혈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랬구나. 요것만 요맛이구나. 자 시원하게 날아가면 쳐주세요. 가자 날아
가자! 아이고 왜 원자로 이거 왜 안 해줘? 원자로 때문에 졌어? 원자로 터지지 않았어요? 원자로가 아, 터졌는데 아무도 뒤에서 안 오는 거야. 난 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아주 꿀잼이었어. 그 릴카 씨랑 코트 씨랑 아주 1차전부터 시작해서 2차전. 아 릴카님. 아니 갑자기 왜 터졌어? 아니 근데 왜 코트 왜 그랬어요? 나는 진짜 지나가시고 바로 시체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자 다음 판 갑시다. 아 갑시다. 마이크 언니? 예. 잘했어. 재밌다 야. 아, 즐겨. 아니면 뭐 많은 거고. 뭐 이게 뭐 게임에 목숨 건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방금 의무실 항해실 코트 죽여버릴까? 릴카씨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 지금 림포스가 아니군요. 예. 오케이 좋아. 근데 각자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던 분들은 100% 릴카님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나는 시체를 못 봤고 릴카님은 실체를 본 상황. 그리고 이제 릴카님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제 릴카님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 오케이. 내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전판에 살짝 의심이 갔었는데 다음판에 켜지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코트 해버리니까 맞죠? 예. 자. 좋아. 오! Where is it? Where is it? 인선비 벤트 탔어. 벤트 탔어. 아 진짜로? 인선비 벤트 탔어. 아 경크. 오케이 경크. 오케이 바로 넘어가. 여보세요. 임선비 잘 가고. 아 임선비 잘 가. 벤트 탔어. 임선비 잘 가고. 선비야 너 아니면 과장이 죽이면 되잖아. 됐지?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죽으세요. 들어가세요. 잘 죽으세요.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네요. 아니 벤투를 이렇게 바보같이 타. 자 다음 갑시다. 한번 타면 안 되겠더라고. 아, 네 형들 나 진짜 목소리 이러다가 감스트랑 목소리 똑같아질 것 같아. 목이 쉰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쇳소리가 존나 나네. 오케이. 아 벤트 탄 걸 딱 봐준 게 진짜 너무 오졌다. 너무 야무졌다. 역시 이 맵이 정석이야. 이 맵이 임포스가 좀 빡세. 그래 재밌어. 다른 맵으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돼. 고수들끼리 하는 건 모르겠지만 살짝 국밥 대전이기 때문에 국밥 야무지게 또 먹어주고 예? 잘못된 추리를 또 하면서 서로 기분 나쁘게 한 번씩 던져주고 뭐 그런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바카셀리 좀 먹을게요 형님들. 아 너무 재밌었어. 나 릴카님 거 다시 보기 볼 거야. 얼마나 빡쳤을까. 아까 씨발로만 나 이러는 줄 알았어. 아이씨 막 이러더라고. 확실히 교양 확실한 그 교양이 있네. 릴카님 교양 좋고요. 그래도 전 식당에서 중간에서 한번 몰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무기고요 한 명 있네. 하부엔진 한 명 있고. 자 일단 미션하러 갑시다. 산소고갈 오케이 다 했고 화장님 따라다녀야겠다. 화장님이 은근히 그게 있네.
거의 100, 거진 100% 아닌가? 빨리 미션들 해, 미션들 해. 어, 씨발 코난 이 새끼야. 성태인가? 성태야. 어, 씨발 싸버 걸었네. 싸버 걸었다. 오케이, 화정씨. 화정씨, 당신이 저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정씨, 어디 가세요? 제가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전 절대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전 시민이에요. 예? 무고한. 아주 모범 시민. 예? 뭐 하세요? 여기서 일단 기다리자. 목격자. 국밥장인 홍열. 왠지 두렵다. 왠지 무섭다. 자, 미션하러 갑시다. 화정이 의심스럽네. 방금 그 쓰레기통에 왜 갔는지 내가 물어봐야겠다. 전등 고치러 가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오니. 전근도 나 죽겠다. 아 씨발 몰라. 미션이라도 하고 죽을래. 홍열 홍열 홍열. 안돼 안돼 홍열 홍열. 코난 코난. 좋아 좋아. 화정 화정 일단 몰아봐야 돼. 마이크 켜봐. 자 화정씨. 화정씨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창고 밑에 그 쓰레기통에 왜 붙어있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그거 안 보입니다. 코트는 안, 그거 일단 안 보이고요. 코트는 안 보이나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요? 제가 선비님 잡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아 어, 정말 똑똑하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예 이거 이제 랄프가 예, 잘못 얘기했어요. 랄프 욕해주세요. 랄프 욕해. 랄프가 이거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딱 쓰레기가 밑으로 딱 빨려 내려가는 모습 아, 보면은 자, 자 여러분들 일단 싸우지 마시고 제가 봤는데 이거 한 개 남았어요. 그냥 바로 스킵하죠. 한 개 저 하나 남았어요. 확인 확인. 예 예 미션하고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예. 누구 잡으면 돼요? 스킵 하면 됩니다. 어? 스킵 하면 됩니다. 아 스킵? 스킵을 왜 해? 예 예. 미션 다 끝나서. 미션 하나 남았어 하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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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오리야. 어? 뭐하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찍니? 아 미션. 랄프야. 기진다. 어? 나 사람들 앞에서 바보 됐잖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안다 그래. 쓰레기 버리는 게 확정 미션이라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다 와가지고 다들 와주세요. 그 의무실에 들어간 사람들 싹 다 보겠지. 이것도 아니지 병신아. 아니 어몽어스 공략에서 그렇게 얘기해. 어몽어스 공략 봤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몽어스 공략 봤대. 나이스. 누구였어? 누구? 누구야? 누구였어? 누구였어? 홍혜리님. 홍혜. 아 홍혜. 응 그래 홍현님이 나 죽이려고 자꾸 다가오더라. 아 목이 좀 이상하긴 했어. 몰랐네. 나 죽이려고 계속 다가오더라. 아니 닉네임 바꾸고 올라고 나 닉네임 바꾸고 올라고 그런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나서 팀 아니야? 아 릴카님 닉네임 바꾸고 올라고 하는 거잖아. 오 센스. 찜막 두 판 어떤가요? 찜막 두 판. 지수보이 죽여버릴까. 알겠습니다. 뭐야 왜요? 지수보이님이 조금 이제요. 좀 꺼져지긴 하네. 아 방 설정이 꺼져 있구나. 그거를 설정 꺼놨구나. 마이크 꺼. 리카 씨, 자리 봅시다. 다들 광장에서 뭐 하세요? 에? 다들 광장에서 뭐 하세요? 상부 엔진 닫아버려야겠다. 상태야. 아니 여기서 지금 좀 너무 그래.
여기서 한 명 죽여야겠다. 웨어 이즈 잇? 아 이거 시체 어딘가요? 두 명이나 죽었네. 자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동선 얘기합시다. 자 일단은 저 코트 아 위에서부터. 아 저거 아 저부터네. 네. 그러면 왼쪽 위에서부터. 식당에서 네. 저기 오른쪽 무기고 입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상부 엔진 CCTV 하부 엔진이에요. 네 다음. 자 저 오케이 오케이. 저 저는 정 어 그 아까 화장실랑 코트 씨랑 있는 거 그 왼쪽 동선에 있다가 전기실 쪽으로 지나가지고 위로 그 어디지 관리실. 거기서 카드 끌고 카드 끌고 산소 터져서 산소하고 있었어요. 다음 코트님. 자, 저 식당에 저 죄송한데 MC세요?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당 자 식당에서 상부 엔진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상부 엔진으로 갈 때 이게 임포스터가 저걸 걸었더라고요. 걸어가지고 식당에서 있는데 다 가길래 그냥 식당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있다가 그러고 상부 엔진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안실 들렸다가 원자로 들렸다가 하부 엔진 들렸다가 전기실 들렸다가 다시 하부 엔진 가고요. 이제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하부 엔진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 왼쪽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한 마디 해도 되나요? 네네네. 불 꺼졌을 때 역행 지킴이가 불 안 켜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에? 역행 지킴이는 동선 어떻게 되시죠? 저 상부 엔진, 하부 엔진, 전기실 창고, 보호막 제어실, 항해실 무기고 가서 무기고 가서 미션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았네요, 형님. 네, 그 전기실에서 미션 3개 했는데 그거 본 사람이 화정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콩해, 그리고 게트돌 만만 보라색이었어요. 그것까지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화정님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근데 불이 꺼졌는데 왜 불을 안 켜고 왜 밑으로 내려갔죠? 당신이 제일 전기 그래 예? 이거 일단 동선 다 들어봅시다. 만만형님 동선 어떻게 돼요? 저는 원자로 끌어갔다가 다시 전기실 가서 미션하고 다시 9시로 돌아가지고 식당하고 무기고 향해실 있었어요. 저는 왼쪽 동선 탔고요. 상부 엔진 갔다가 밑에 6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CCTV 쪽에 갔었어요. 걸보님은요? 저 CCTV실 계속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자꾸 코난 흰색이 자꾸 복도에서 미션도 안 하고 서성이다가 맞아 나 계속 따라다닌다. 너 왜 그랬어? 김성태 말해봐. 아, 그러면 이거 범인 네. 나왔거든요? 범인 일단 역캠지키미님이고요. 오른쪽에서 죽어있었고 오른쪽 독선 역캠지키미님밖에 없어요. 아, 오른쪽 독선 술을 많이 드신 없어. 거예요? 네? 술을 많이 드신 거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화정아 이거 네. 만만형도 한 바퀴 돌았어. 아니 근데 화정님이 아, 화정님이 딱 지목을 했어. 사장님이 가지고 근데 오른쪽 동선이 듣기로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서 잠깐만 지금 오른쪽 동선을 탄 사람이 만만형이랑 그다음에 지수보 형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보 형님 아까 미션한 거 세 명 정확히 봤나요? 게이지까지 다 봤어요? 아니요 안 확인 못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야 끝이야. 근데 이거 진짜 지킴이가 불이 꺼졌는데 불을 켤 생각을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니까? 역행 지킴이 밀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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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만만형이야 그럼 그건 밀면 돼. 밀어. 저 믿는 거 상관없는데 화정님이랑 코트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화정님 한번 밀어주세요. 뭔 소리야? 난 왼쪽에서. 그럼 화정님. 뭔 소리야? 갑자기 나를 왜 죽여? 그럼 아니면 화정님. 아 대박. 아 이 머박. 마이크 꺼가지고 대박 안 들어갔어? 다행이다. 아 씨발 나 대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 거짓말 칠 때마다 약간 대박 그래. 자, 전기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릴카님 계속 죽여주시고요. 알리바이 줬다. 걸보님이랑 홍혜일님한테 알리바이를 줬어.
시체 썩는다. 시체 썩는다. Where is it? 이거 CCTV야, CCTV. 이거 잡아야 된다. 와. 와, 잡됐다. 몇 명 죽은 거야? 세 명? 세 명. CCTV에 죽었는데 일단 저 루트 말씀드릴게요. 저도 왼쪽 루트 탔어요. 상부 엔진 원자로 보안실 갔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는데? 저는 엄청 크게 돌았어요.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다가 저는 이제 바로 하부 엔진 갔다가 창고에 가서 좀 사람들 보려고 왼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네? 네? 아까 역겜지킴이 누가 지목했어요? 어디서 본 거예요, 장님? 내가. 화정님하고 일단 근데 화정님이 약간 자작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커트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오른쪽에 제가 방금 봤거든요. 저 그 뭐지 성태 오빠 방금 지금 아주 뜨끈뜨끈한 시체예요. 아직 그게 느껴져요. 성태는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제가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홍일님. 네. 저 아까 산소실에 그 저기 뭐야 그거 떴었을 때 저 고치고 있었던 거 보셨죠? 제일 먼저 고치고 있었긴 했는데. 맞아. 내가 그거 고친 거예요. 산소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포도 고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 인포도 고칠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그거는 다 고치.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뭐. 문제야. 나는 일단 코난이랑 화정이랑 있었는데 일단은 예. 코난이 죽었거든. 나가 잠깐 다른 거 무시한 사이에. 아 근데 아, 나는 화정님이 존나 의심이 가긴 해. 왜냐면은. 아, 의심하지 마세요. 왜요? 역겸지킴이 지목했는데 아니 같은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죽어버리니까. 아니 근데 아까 오른쪽 동선이 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맘마님 아까 왜 오른쪽 동선 탔는데 왼쪽 동선 탔다 그러셨어요? 왜 오른쪽 동선 안 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겸지킴이님밖에 없었지. 에? 아까 오른쪽 그래서 그 뭐지? 성태 오빠가 5시까지 갔고 5시 방향까지는 안 갔어요. 9시 아, 돌아가지고 그래요? 예. 만만씨, 만만이 오라버니 그 9시에 있음이 항해실 쪽에 있죠? 그건 그 전반이었고요. 이번에 9시로 아예 안 갔어요. 아니 아니 3시 아니 전반 3시 있습니다. 예. 맞죠? 저랑 같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왜 이거를 제가 아니 근데 CCTV실에 원래 사람이 많아야 되고 거기서 조금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 있었던 사람 오빠가 죽은 것 같은데? 왼쪽 누가 가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화정님이 화들짝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화정님 같아. 아니, 진짜 밀자 이거는 밀어야 돼. 왜냐면 아니, 여기서 아니, 빨리 하면 죽이고 가야 돼.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 가. 이게 맞아. 아니, 들어보세요. 봐봐요. 일단은 저 거기 일단은 저 다셨으니까 일단 마지막 말 할게요. 5시에서 저는 맘마님이 따라오시는 거 봤고 그때 저 보셨죠 맘마님? 네 봤어요. 오른쪽에서 봤죠? 근데 시체는 일단은 9시에 있었죠? 근데 그때 성태 오빠랑 만만 오빠랑 저랑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래 통신실에서 미션하고 있는데 리카님 근데 이미 세 표야. 화장님 확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이거를 인포가 두 명이나 있는데 무슨 투표를 이렇게 막행. 근데 화장님은 나도 화장님이 의심이 돼. 왜냐면 이게 만만 형이 그 의심을 하는 이유도 저도 같아요. 화장님이 화들짝 하는 것 같아. 뭔가.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우시고 아니 어떡해 어떡해. 근데 임포스터면 진짜 대박이야. 임포면 대박이야. 존버가자 존버가자 화정 존버가자. 아 아니었어. 아 미 누구야. 아 나이다 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안 죽였어요. 아 릴카님 너무 좋았어. 인정? 아 많이 죽였어요. 저 내일.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릴카님. 찐맛 갑시다 여러분들. 야 좋았다. 아 진짜 이거 그냥 무조건 말 많이 해야 되네. 비트 주세요. 다음 누구야? 비트 주세요. Let's get it. 소리. 아 이거 한판 딱 야무지게 하고 네. 예 쌈비한테 딱 펴야겠다. 찐막. 아 하고 담비게 여러분들. 아 반만형 존나 웃기네. 아.
역시 만만형이랑 나랑 성태랑 이렇게 셋이서 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 인포하니까 너무 진짜 뭐 착 이제 피가 도네 그냥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미션 야무지게 해주면서. 좋고요. 아이 개새끼 이럴 줄 알았다. 담배 한대 피자. 캠 좀 꺼줘. 자 형님도 캠 좀 끄고 미션하러 갈게요. 성태입니다 이번 판은. 막판이야 막판 막판. 어디죠? 하, 벌써? 이거 6시인데 와! 누군지 몰라도 잘 찍었다! 뭐야 방금 누구야? 코트 누웠는데 어디 누웠어 이거? 이거. 방금 누구야? 화정이야. 잘 지금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예요? 근데 릴카님, 릴카 어디서 왔어? 저는 12시에서 9시 갔다가 이제 전기실로 가서 걸프 언니 보고 좋겠어. 살짝 보고 나갔다가 어디? 다시 들어와서 미션 하려고 했었고. 아니 시체가 어디임? 6시. 6시? 6시인데 내가 전기를 진짜 빨리 켰거든. 전기. 네 형들 이게 업보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아까 성태도 업보로 죽었어. 김민님이랑 오리님이랑 같이 있었어. 업보가 잘했다는 뜻이야. 3시요 형님? 네 3시에서 4시 방향. 어 너 아 박 아 둘이 같이 있었어요? 아 세 세 명이서 봤어요. 아 존나 재밌다 이거 인기 오늘 존나 난 레전드 같아. 오늘 레전드야. 오늘 잠깐만 재밌었어. 이거 시체가 몇 시였다고? 딱 6시. 6시에서 그러면 걸프 언니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전기실에서 나왔어? 나가서 잠깐만. 오른쪽 갔는데 나 리카가 이쪽으로 왔다 생각했거든? 저는 9시에서 왔어요. 성태 오빠 루트가 어떻게 돼? 나 식당 창고 보호막 제어실 항해실 무기고. 왜 근데 내가 색깔을 봤는데 내가 계속 항해실 쪽에 있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성태 걸렸다. 성태 물렸다. 시작이네? 성태 물렸다.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은 선비야. 선비랑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구지? 성태 물렸다. 너 내가 벨트 탔다 이 말이야 지금? 아니 내가 왜냐면 밑에 내려가는 색깔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색 흰색 그다음에 봤는데 야, 내가 색깔을 이거 보고 올릴 있었거든? 때 같이 근데 올려라. 갑자기 어디선가 흰 색깔이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벤트 진짜 이거 아니 벤트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정하는 거 아니야? 제 루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식당에서 창고 식당 쪽으로 맞나 물어본 거야. 그래 보호막 제어실을 밑에서 갔다니까. 항해실 무기고까지 갔다니까. 원래 성태 그래, 너 항해실 들어갈랑 말랑 하더만 계속. 맞아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봤는데 갑자기 흰 색깔이 와서 밑에서 왔는지 위에서 왔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야. 근데 식당에서 온 거 맞아? 밑에서 왔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밑에서 성태야, 왔다고? 성태야. 아니, 밑에서 네. 밑에는 우리가 역행지끼리가 걸렸다. 성태 걸렸다. 내가 못 봤다고 말했던 게 홍해 그 뭐냐 홍해는 봤어요 항해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지금 형님 어디였어 하고요? 이거 제가 물어봤는 게 못 봤어. 죽일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은 그러니까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보기는 날프가 녹화해가지고 채팅 올려드릴게요. 보호막 제어실 그다음에 형님들 창고 쪽으로 돌아갔었는데 다시 보기 앞으로 채팅 올려드릴게요. 모바일 방송 올리댓기. 너 내가 묻고 싶은 너 항해실 왔다리 갔다리 왜 한 거야 계속? 아니 항해실 쪽을 아예 물어볼 아니 미션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라니까. 오른쪽에서는 누구누구 내가 시대를 못 봐가지고 어디서 튀었나 벤트를 탄 건지 아니면 위쪽에서 내려온 건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어. 자 말할게. 자 난 위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밑에서 내가 밑에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내가 밑에를 내려갔는데 그게 시체는 6시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한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냥 조심하고 스킵하고 오케이 또 스킵을 한다고? 오른쪽 동선 탄 사람은 아 이 사람들 우유부단해. 일카 중인데 일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망 몰지 말고 코트처럼 이거 힘듭니다. 차분히
아, 나 미션 해야 되지? 오케이. 아, 야, 딸기 우유 존나 맛있다. 딸기 우유 개맛있네. 오케이. 맨 6시 창고 6시 CCTV 죽어 있네요. 6시? 6시에 CCTV가 있다고. 아, 6시에 그 미션 하는 거, 그 쓰레기 내리는 거. 또 창고? 네, 6시 창고. 똑같은 장소예요? 네, 박혀 있네요, 6시에. 저 전기실에서 하고 나고 바로 나오자마자. 잠깐, 걸프 누나 누구랑 있었어? 나 마지막에 화정이랑 있었던 것 같아. 둘이 같이 있었어? 어, 산소실에서 3시 한 산소실. 아가? 어? 저는 지금 인바디 중인데. 아, 전기실에서 나간 사람이 누구였지? 아. 나. 전기실에 사람 많았어. 어, 걸프 화정. 걸프 언니 받고 걸프 언니랑 나랑 나가서 언니는 위로 갔고 나는 오른쪽 3시로 갔어요. 저는 통신실이요. 니카님 그거 못 봤다는 거네. 구석에 있어서. 아니요, 아니, 그냥 쭉 같이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머리야. 특히 그전에 빨강, 검정, 핑크, 연두 이렇게 있었거든, 나랑? 근데 검정이랑 검정이 죽었네. 검정, 핑크가. 아, 맞아, 아니 임성미도 맞아. 빨강이랑. 오리야, 오리야, 넌 뭐 했어? 나는 전기실 갔다가 위에 미션 두 개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 어. 통신실 가가지고 닐카님은 전기실 나와서 3시로 갔어요? 아니면 나와서 창고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거기는 걸프 언니가 갔고 저는 위 3시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식당 쪽으로 가서 의무실까지 우와. 돌았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창고에 시체 있으면은 이거 전기실 쪽에 있는 사람이야 무조건. 근데 전기실에 진짜 많았어. 불 그러니까 죽이고 들어갔을 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전기실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보검주였어. 나 이렇게 넷. 보검주 나 이렇게 넷. 근데 그걸 먼저 나간 사람 닐카님이 못 봤다고 하는 게 동선에 똑같은데 연도는 아닌 거 같고. 그러면은 검정색은 전기실에서 썰리고 핑크는 창고에서 썰렸다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 셋 중에 인포가 두 명이네. 아... 나는 산소 터져서 산소하고 카드 끌고 있었어. 그것도 맞아. 왜냐하면은 창고에서 썰고 전기실로 갔지. 어. 제일 마지막.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기실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와. 그러면은 이거네 전기실에서 누가 썰고 한 명이 나와서 한 명 더 썰었는데 당황해서 아니 벤츠 내가 나오기 예. 전에 검정이랑 연두가 근데 저는 그 전기실에 나와서 3시 갔다가 12시 갔다가 의무실 갈 정도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맨 나중에 나왔는데 그 시체를 못 봤고 벤츠 타서 죽이는 거 같아요. 잠깐 해리야 너는 전기실에 없었어? 나 그니까 보건주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있었는데 4명 있었어? 어 오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나 따라 나오고 나는 산소 터져서 산소 끄고 그 다음에 카드를 긁었어. 그러고 나서 이게 울린 거야. 골포님 전기실에서 이렇게 올 때 핑크색 시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일단은 제가 맨 나중에 나왔어요 전기실에서. 그래서 일단은 어, 만만이 오라버니가 제일 늦게 네. 나왔어. 그 만만이랑 제외 아까 누구였지? 해리라. 왜 만만님이 제외지? 선배님이 전기실에서 썰린 것 같은데? 썰었을 수도 있지. 전기실에서 썰린 것 같은데? 선배는 미션을 받고 제가 먼저 나왔고 내가 나오자마자 죽은 거고 그 다음 오른쪽 가니까 내가 죽이고 나왔는데 죽이고 아니, 나왔는데 선배가 전기실에 썰렸어? 응. 아 몰라. 그거는 확실히 마지막에 모르겠어. 거기래요. 마지막에 선비가 검은색깔 한 미션을 봤어. 벽 보면서. 그래서 선비가 전기실 시제야? 이거 나 아니야. 이거는 성태가 벤트 타고 와서 죽인 거고 오른쪽에 니카님 저는 CCTV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 전기실 간 적이 없어요, 형님. 니카님이 아니야. 아니, 어, 뭐야? 만만이 왜 찍어? 누나. 어? 왜? 어, 그냥 아니 아무도 어, 왜 아무도 아니 어, 날 아니 뭐야 아니 그게 지금 왜 아무도 쳐다보지 왜 안 하시죠? 어 어머 어 진짜 죄송해요.
미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게이지 쭉쭉 올라가네. 아, 근데 내가 시민이었으면 일단 적어도 두 명 이상 죽이고 왔을 텐데. 맞지? 그렇게 해서 죽여놔야 돼. 나는 이제 약간 배틀로얄식이 좋아. 한 판 한 판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 그게 꿀잼이야. 그래야 찐텐을 끌어낼 수 있어. 릴카님처럼. 오늘 샷건처 때문에 꼭 봐야겠다. 다시 보기로. 인정? 정치 오지게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른 척. 어? 아니었네? 아이 그럼 제대로 반박하지 그랬어요. 이러면 되잖아. 아하. 와 진짜. 아 다들 너무 우유부단했어. 아니 이거 초반에 그 코 저 뭐야 성재만 벤트 탄 거 맞네. 아니야 나 벤트 안 맞았대. 나 벤트 안 탔어. 진짜 안 탔어. 위에서 온 거야? 밑에서 왔다니까 뭐 저래. 나 아, 밑에서 왔다고. 만만님 진짜 아쉽다.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 네, 괜찮습니다. 되셨어요. 아 오늘 꿀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